야생! 네,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주간 해루질을 하러 나왔는데 간조때 물웅덩이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되게 어렵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물웅덩이에서 재밌게 한번 놀면 좋겠습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짜란! 와, 이거 봐. 와, 사이즈 봐. 벌써부터 이렇게 사이즈 큰 게 나온. 에이씨, 소라게네. 안녕, 잘 가라. 제주도도 물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 빠지고 나면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어요. 물웅덩이들 보면 고말 말고도 맨날 보말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다슬기 같은 거 보이시죠? 이 다슬기 같은 건데 이것도 사이즈 괜찮고 맛도 괜찮거든요.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말. 아, 사이즈 좋아요. 와, 여기 하나, 여기 둘. 얘는 개네. 얘 개는 못 먹으니까 놔둘게요. 어, 얘는 보말. 오케이. 자, 이렇게 가다가 딱 돌을 들춰보면 대부분 많은데요, 그냥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요 돌 있죠, 돌을 싹 들춰줘야 됩니다. 돌 들칠 때는 손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장갑 끼고. 우와, 이거 보이세요? 우와, 황공포츠 말미잘이에요. 말미잘 띵띵 띵띵. 말미잘 큰 거 봐. 우와, 말미잘 촉수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맨손으로. 자, 이런 돌 들쳐주면 막 떨어지죠? 얘네들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와, 노다지다, 노다지. 와, 여기 대박, 대박. 와, 여기. 겁나 커, 이거. 와, 보이세요? 겁나 커요, 이거. 와. 자, 이 돌. 이 돌이다. 아, 겁나 큰데, 이런 돌은 들치기가 어려워요. 와, 우와, 개. 여기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거 보이죠? 요거. 여기 한 마리. 오케이. 그리고 요 안에 돌개가 있어요. 야. 그리고 바로 요거는, 전복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전복이 아니라 군부라는 건데, 얘는 진짜 떼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한번 떼볼게요. 이야! 아, 늦었다, 씨. 바로 떼야 되는데. 와, 얘네들 이렇게 한번 붙으면, 진짜 떼기 어렵습니다. 와, 어, 재밌다. 보말만 캐도 재밌네. 역시 바다야. 살며시 손 안 다치게 살며시 제껴보면 거의 100% 있지, 이 새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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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바로 돌개입니다, 돌개. 와, 씨, 돌개도 사이즈 좋아요. 너는 가라, 너는 안 먹을게. 너 큰 거 있으면 잡을게. 이야, 돌을 들추면 딱 있습니다. 우와, 싫어요? 아, 씨, 겁나 컸는데. 안에 소라 있었어. 아, 이 새끼. 짜란, 나왔네요. 짜라라. 우와, 크다. 야, 보말 크다, 진짜. 와. 야, 여기 큰 보말이 돌 밑에 있네. 눈에 보이는 건데. 오, 씨, 여기. 대박. 대박. 한 번에 세 개. 우와, 한 번에 세 개. 키. 계속 찾아볼게요. 장갑을 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저는 장갑을 끼고 할게요. 아, 이리 오너라. 아, 여기 또 좋은 돌 있구만. 좋은 돌 들춰보면, 우와! 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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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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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단어, 우와, 봤어요? 이거 들추자마자 떨어지는 거? 우와, 대박. 우와, 내 돌개다. 돌개도 사이즈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갈게요. 잠깐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아요. 야, 이런 돌 들추면, 우와! 봤어요? 아, 들어갔나 이거 영상? 와, 진짜 많았는데 한 번에 한 주먹. 크으, 야, 한 번에 10마리. 와, 대박. 여기 애기 물가사리도 있어요. 아, 귀여워. 귀엽다 너. 잘가. 이 돌 들쳐볼게요. 와, 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아, 까비. 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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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돌. 오,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막 나오네, 막 나와. 노다지네, 노다지. 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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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지 보말 노다지. 와, 돌 들추면 그냥 막 있어. 오, 우와, 겁나 커요 얘. 얘 보세요 사이즈. 와, 왕건이. 야, 이것들이 열자마자 바로 그냥 아주 그 번지 점프를 해버리네, 이것들. 사카 쪽에도 군부처럼 바로 안 잡으면 못 잡아요.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씨, 없고요. 우와, 여기 엄청 큰 것도 발견했는데. 우와, 왕건이, 왕건이. 보말입니다. 와, 넣어버려. 아니네. 넣어주고, 3, 2, 1!
오, 예. 와. 작은 것만 놔두고, 작은 건 버리고, 작은 건 버리고, 큰 것만. 일단 잡아놓고, 큰 것만 선별해서 갖고 갈게요. 보말 번지 점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번지! 우와, 대박. 우와, 다 번지하네, 이것들. 지금 한 10마리 번지 하는 거 봤죠, 한 번에.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굴러가가지고, 어디 간지 안 보여요. 그래서, 뛰어내리기 전에 잡아야 돼. 이돌. 아깝다. 여기 엄청 많았는데. 와, 진짜 엄청 많았는데. 우와, 다 번지 점프 있어. 우와, 일로 와. 일로 와. 한 번에 이만큼. 갔죠? 한 번에 이만큼. 번지 점프 하기 전에 잡아. 번지 점프 하기 전에 바로 잡았죠? 얘네들이 보면 약간 고인물이 있어요. 야, 우와, 번지 점프 하기 전에 다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와, 한 번에 이만큼. 몇 마리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마리. 여기에서 사이즈 좋은 것만 딱 챙기, 좀 작으니까. 여기 들어가 살아. 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다에도 거미줄 같은 게 있네? 이게 뭐야? 바로, 여러분, 요게 바로 거북손이라는 건데, 요렇게 돌틈에 보면 거북손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좀 따다가 라면에다 넣겠습니다. 요거 손질법도 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기면 따지거든요. 좀 큰 것만, 사이즈 큰 것만 챙길게요. 자, 이렇게 물웅덩이에서 보말을 한번 잡았는데, 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고레디. 진짜 잠깐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와, 너무 많아서 가져갈 것만 선별해서 가져가야 되겠어요. 노다지야, 와, 엄청 많이 잡았다. 보말 사이즈 봐. 와, 엄지손가락보다 더 커. 이렇게 큰 거 위주로만 넣어줄게요.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레고레고. 돌담길이 진짜 이쁘다. 여기는 새로 지은 집인가 봐. 진짜 이쁜데? 와, 이게 바로 제주 집입니다. 아, 너무 이쁜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이건 뭐지? 이건 물 받아 놓는 거구나. 자, 여기는 바로 김포 작가님네 집이에요. 제주에서 민박한다고 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집을 새로 리모델링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라라라. 와, 이야, 저거 딱 있는 거 진짜 멋있다. 와, 여기 민박 새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휴지도 사왔어요. 여기 제주 감성이 진짜 터집니다. 터져. 제주 그 자체다. 자, 그래서 잡아온 보마를 가지고 이 집에서 맛있게 먹어볼 건데요. 이 새 집에서 바로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김포 작가님하고 같이. 안녕하세요. 네, 뒤에는 한나님이세요. 보말라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레고띠. 일단 이런 식으로 깨끗이 씻어줄게요. 하나하나 한땀 한땀. 거북손 갖고 온 것도 손질해줄게요. 자, 물을 다 끓였고요. 자, 넣어줄게요. 5분에서 10분만 봐줄게요. 5분 정도 삶았는데, 자, 찬물로 바로 헹궈주고. 네, 이거 안 빼고 그냥 넣어야 해요? 아니요, 빼야 돼. 빼는 거 있나? 준비된 게 없어. 뭐 겁나 빼는 것도 없어요. 어이가 없다 진짜. 자, 이제 라면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 당황해? 나 계속 삐삐거려.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요리를 해봤어야 알지. 아, 오늘 처음만 만져본 거예요? 보여주지. 인덕션을 안 써봤어. 아, 그치. 우린 가스레인지 세대지. 이제 보마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쓰셨을까요? 젓가락으로 뺄 수 있다니까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젓가락이 너무 두껍다. 와인. 다음. 와인 따개로 이렇게 해서. 다음 나무 젓가락. 와인 따개로, 와인 따개 된다. 와인 따개로, 여러분 다 와인 따개 있죠?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 돼요. 와, 냄새. 냄새 너무 맛있다. 라면 진짜 맛있겠는데? 자, 보말은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이분이 보말 전문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보말만. 아니네요.
자, 보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떨지 마. 살살 돌리죠. 살살 돌려가지고 아, 또 티격태격 좋아요. 자, 이분이 또 보말 전문가라고 자기가. 보말 하면 또 네. 보현이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짠, 돌리면서. 네. 아, 이야. 이렇게. 깊게 빼서. 같이, 좋다. 같이. 보말도 돌리고. 이, 은근히 큰 게 또 어려워. 아, 또, 그래요? 네. 아까 작아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야. 이렇게 빼면 됩니다. 와, 맛있겠다. 보말은 똥까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난 싫은데. 자, 이번엔 거북손 손질해 볼게요. 쭉쭉 까주시면 되고요. 요 안쪽에 있는 요 살을 먹는 거거든요. 요거 요거 싹 빼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요것만 먹으면 됩니다. 자, 라면 물 다 끓었거든요. 이제 라면 넣어줄게요. 라면 넣으면서 보말도 같이 넣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핏살기 짜라라. 바로 이게 제주 클라스입니다. 제주에는 어느 집이나 다 문어가 있어요. 그냥 어느 냉장고. 집이나? 뭐 어느 집이나 다. 그러니까 다 하나씩 있지. 그것도 이렇게 큰 문어. 겁나 커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그 보말 해물 라면이지. 보말 해물 라면을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말도 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리고 문어도 넣을게요. 문어도. 아 맛있겠다.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문어도 다 같이 넣으면 돼요. 아, 또 준비한 것도 있어요? 아, 이야. 또 이거 냉장고에 또 흔히 있는 거. 뭐, 흔히 있는 거. 흔히 있는 거. 참이슬이네. 한라산이 아니고. 보말 진짜 많더라고. 엄청 많아요. 아. 잘 먹겠습니다. 나 주는 거 아니었어? 어? 진짜 센스가 아주. 내가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야? 또 때려요. 와, 주지도 않아. 아이, 그 진짜. 보말, 보말. 보말 맛이 확 올라오네. 아, 또 소주 잔이 또 원샷이네. 원샷. 반샷 안 돼요. 크, 한번 해주세요. 마시고. 소주 먹고 있다. 아, 소주 먹고. 나도 근데. 하이. 오케이. 안주를 먼저 먹고 소주를 먹어. 아, 적당히 해. 그냥. 아, 대충 가.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이거. 줘봐. 여기 있습니다. 어때? 보말이 먹고 싶었어. 야, 씹기 힘들다고. 일단 일단. 어때? 역시 보말이 맛있어. 오. 보말이 좋아. 오. 기대된다. 아, 이렇게 보말 국자로 푸면 되네. 많이 퍼지네. 보말은 국자로. 이걸 어디서 보말이야? 그렇죠. 보말 딱 해가지고 일단 보말이 잘 안 집혀요. 그냥 손으로 집죠. 자, 보말. 아, 뜨거. 보말 한번 먹어볼게요. 왜 우리 놀이공원 가면 소라 파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거북손도 한번 먹어볼게요. 거북손은 오징어 맛입니다. 오징어 맛. 와. 와, 맛있는데? 문어도 같아요?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난 밖에서 먹을래. 아, 국물 진짜 시원합니다. 와. 밖에서 먹어야지. 먹어. 라면은 그 얼음 속에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말에 취하는 거. 그러니까 보말에 취하셨고요 지금. 제주도에 취하고. 진짜 이거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소주를 땡기는 좀 약간 그런 국물이에요. 진짜 보말 한 20개 정도에 라면 넣고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국물이 그 보말의 향이 완전 꽉 차면서 국물이 엄청나게 시원해집니다. 와, 다 먹었어요. 저분은 소주 먹으려고 국물 남겨놨나.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마셨어? 다 먹었어. 남겼어. 보말 문어라면 먹어봤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기억한 담. 이 옆에가 한담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스냅 촬영도 하고 여기에 숙박도 하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숙박하면은 뭐 촬영비를 할인해 주거나 뭐 그러나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준비 중이고 이벤트로 일단은 생각하는 게 요 동네에서 스냅을 찍는 거죠. 옛날 돌담길이랑 숙소에서도 이제 촬영하는 그런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네. 이건 또 뭐야?